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짓다입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걸 깨닫고 이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마음의 상태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론다 번의 인터뷰를 통해 론다 번이 어떻게 마음을 바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현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의 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마음이 현실을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힘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어떤 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고 시각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이 보이기 시작하죠. 일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땐 잠시 멈추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해보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배움의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라도 그 경험이 지나고 나면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고정되고 단단한 것, 그리고 우리와 분리된 무언가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변화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죠.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작은 관점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시크릿을 만들 때 그런 상황을 겪었으니까요. 돈이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고 예기치 못한 일들로 더 큰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고 부와 풍요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너무 멀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과 생각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시작하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가난하다고 느끼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삶에는 풍요로울 가능성이 있다. 나는 번영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단 한순간이라도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면 긍정적인 마음을 이어갈 힘이 생기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씨앗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지 않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 결국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은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히 열고 집중할수록 꿈꿔온 모든 것들이 더 쉽게 현실로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원리도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내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점차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무엇이든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삶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현실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가능성을 믿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 삶은 점차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죠. 만약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그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길들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과 환경이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살면서 들었던 부정적인 말이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했던 경험들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았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들은 마치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을 좋아한다는 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은 마치 오래된 녹음기처럼 한 번 틀어진 내용을 끊임없이 재생하죠. 이 반복은 익숙함을 만들어내고 그 익숙함이 결국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특성을 이해하면 그 습관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과 정반대되는 새로운 생각을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과정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한다면 어딘가 어색하고 쉽게 믿기 어려울 겁니다. 저 또한 시크릿을 만들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풍요를 떠올리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무슨 소용일까? 라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죠.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긍정적인 확언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팍팍한데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는 게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긍정적인 생각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그 불편함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확언이 점점 진짜처럼 느껴지고 내면 깊이 자리 잡아 새로운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풍요를 가져오기 시작하죠. 처음엔 작은 변화로 시작되지만 점차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씨앗이 땅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꾸준히 돌보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작은 싹이 트고 그 싹은 점차 자라나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정적인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단지 마음의 한 부분일 뿐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거부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며 그저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건 단지 마음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 보세요. 특히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마치 여러분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우린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죠. 사실 저도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제 손에 들어오면 꼭 금세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곤 했어요.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마치 우주가 제 손에서 돈을 뺏으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게 그런 일들이 생긴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 안에 나는 풍족한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했죠. 나는 삶 속에서 번영을 느낀다. 나는 풍요로움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매일 긍정적인 확언들을 했어요. 나는 숨을 쉴 때마다 풍요와 행복을 받아들인다. 나는 번영 그 자체다. 나는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확언들을 단순히 말로만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종이에 적어 집 곳곳에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공간의 벽에는 긍정적인 문장들로 가득 찼죠. 매일 긍정적인 확언을 보고 읽으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려고 애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풍요롭다.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반복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온전히 집중했어요. 우편물을 열 때도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2만 5천 달러가 제 계좌로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제 마음속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현실로 이어진 거죠. 만약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자신을 가치 없게 느끼게 한다면 그런 생각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살아오며 형성된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존재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깃들어 있어요. 그 힘은 여러분이 어떤 현실이든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는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 저도 그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찾아왔고 그것이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겪은 고통의 원인은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고통은 사실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내면 깊이 쌓여 사소한 일에도 터져나왔어요.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면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 감정을 자극할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죠.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요.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마치 손 안에 올려놓고 바라보듯 직면해 보세요. 처음에는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잠시 그대로 두면 점차 잦아들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며 그 감정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떠오르더라도 처음처럼 강하지 않았고 나중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화를 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어요. 큰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마음을 채워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랑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내면 깊이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정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사랑이에요. 하루를 보내며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저 사람의 웃는 얼굴이 참 따뜻하다. 이 계절의 나뭇잎이 변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일상에서 사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랑은 주면 주는 만큼 더 커지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를 채우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우주 만물은 우리를 진정한 내면의 집으로 이끌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집은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은 삶의 도전으로 시작되죠. 이 도전은 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면 새로운 관점과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죠. 저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점점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사랑과 감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깊고 무한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라는 평온한 마음이 생기면서 행복이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런 평온한 상태와 함께할 때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들을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보내며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침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 손을 녹여주는 한 잔의 차,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처럼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변화시켜 줄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